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는데요. 오늘 공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겠고요. 시설물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2도, 포항이 5도, 영덕 8도, 울진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 분포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성탄절인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기가 찾아와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텐데요.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일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